지난 주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SVB 은행 사건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기업인 SVB 파이낸셜 그룹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미국 은행의 위기설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대목인데요. SVB 파이낸셜 그룹은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해서 총 4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산 규모도 272조 원에 달하는 그룹이었는데요. 그런데 SVB 은행이 파산한 이후에 주식 거래가 중단이 되는 등 위기가 계속되면서 이렇게 파산 보호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워싱턴 뮤추얼도 자회사 은행이 무너지면서 파산 보호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SVB 파이낸셜 그룹의 파산 보호 신청은 워싱턴 뮤추얼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자산과 부채는 각각 100억 달러인데요. 우리 돈으로는 13조 1000억 원에 해당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산 은행의 경영진들이 다시는 은행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면서 의회 관련 입법을 강화하라는 성명을 제출했고요. 시장에서는 또 연준의 금리 동결 요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진행되는 FOMC 소식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행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무디스는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신용 등급을 무려 7단계나 한꺼번에 강등했습니다. 이로써 퍼스트 리퍼블릭의 신용은 투자 주의 등급인 B2가 됐는데요. SVB 사태 직후 퍼스트 리퍼블릭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이 월가 대형 은행 11곳이 무려 39조 원을 예치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형 은행들이 지원 사격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도 줄줄이 투자 의견을 하향했는데요. 먼저 애틀랜틱 에쿼티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리면서 50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웨드부시에서도 목표 주가를 현재의 5분의 1 수준으로 하향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디스마저도 신용등급을 7단계를 한꺼번에 내리면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법정 관리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소매업체에 관한 소식인데요.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들이 경기 불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BC에 따르면 월마트를 포함한 이 대부분의 미국 소매업체들이 식품과 생필품에 대한 재고를 늘리고 또 할인 프로모션과 리워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건데요. 이런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PB 상품의 확대입니다. 월마트와 타겟 그리고 크로거까지 이 대부분의 업체들이 PB 상품 개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고물가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PB 상품을 많이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음식료품과 생필품 위주로 진열대를 노출하거나 혹은 코스트코처럼 회원제 운영을 통해서 충성 고객을 붙잡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향후 소매업체들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가격적인 메리트와 또 제품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업계의 과제다 이런 분석까지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한번 참고해보시죠.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페덱스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운송기업인 페덱스가 이번 분기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일시간의 거래에서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수요는 다소 줄었지만 이 비용을 절감하면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분기 주당 순이익은 3.41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매출은 221달러로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매출은 또 감소한 모습이었는데요. 페덱스의 CEO는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이 비용 절감 조치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항공 시간과 급여, 그리고 사무실 공간까지 다양한 부분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서 임직원을 10% 감원하고 또 미국에 한해서는 매년 인력을 2만 5천 명씩 감원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이를 토대로 회계연도 2025년 말까지는 40억 달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에 페덱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를 또 경고를 하면서 화물 운송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한 바 있었는데요. 비용 절감으로 이렇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는 페덱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